Oke, okay, welcome back! Balik lagi di channel Raja Bulpot. Oke, okay, sebelum video mulai, saya ingatkan lagi untuk mengklik tombol subscribe dan klik tombol loncengnya agar kalian tidak ketinggalan notifikasi jika Raja Bulpot mengupload video terbaru. 영어권 맞춤 한국어 4 1과가 수가 되고 싶어요. 뭐가되고 싶어요? 가 수가 되고 싶어요. 싶어요. 노래 를 좋아 해요? 네, 그래서 노래 를 자주 해요. 나는 수의사가 되고 싶어요. 나는 동물을 정말 좋아해요. 2과 주말에 그림을 배워요. 나는 그림 그리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화가가 되고 싶어요. 그림을 잘 그려요? 아니요. 그래서 주말에 그림을 배워요. 나도 그림을 배우고 싶어요. 그래요? 그러면 같이 배워요. 과 금요일에 학교에서 컴퓨터 수업을 들어요. 저는 컴퓨터 게임을 좋아해요. 나중에 컴퓨터 게임을 만들고 싶어요. 제 우의 꿈은 컴퓨터 프로그래머예요. 그래서 저는 재우하고 같이 컴퓨터를 배워요. 우리는 금요일에 학교에서 컴퓨터 수업을 들어요. 그리고 월요일과 수요일에는 컴퓨터 학원에 가요. 사과 연극은 몇 시에 시작해요? 몇 시예요? 9시 20분이에요. 연극은 몇 시에 시작해요? 10시에 시작해요. 그러면 몇 시에 끝나요? 1시간 후에 끝나요. 다섯 시부터 세 시간 동안 축제를 해요. 학교 축제가 언제예요? 이번 주 수요일이에요. 몇 시부터 시작해요? 다섯 시부터 시작해요. 몇 시간 동안 축제를 해요? 세 시간 동안 해요. 육과 일주일 후에 전시회가 있어요. 일주일 후에 전시회가 있어요. 저는 멋진 작품을 전시하고 싶어요. 그래서 요즘 저녁마다 그림을 그려요. 오늘도, 7시부터 그림을 그렸어요. 1시간 동안 바다를 그렸어요. 그리고 색칠도 했어요. 칠과 가방이 얼마예요? 이 가방 어때요? 어제 학교 바자회에서 샀어요. 아주 예뻐요. 가방이 얼마예요? 5,500원이에요. 그래요? 나도 가방을 하나 사고 싶어요. 음악회가 며칠이에요? 다음 주에 학교에서 음악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반은 노래하고 춤을 준비했어요. 음악회에 올수 있어요? 음악회가 며칠이에요? 4월 16일이에요. 미안해요. 그날은 약속이 있어요. 9과 동생은 졸업식에 못 갔어요. 우리 누나가 한글 학교를 졸업했어요. 그래서 우리 가족은 토요일에 졸업식에 갔어요. 하지만 동생은 다리를 다쳤어요. 그래서 졸업식에 못 갔어요. 졸업식에서 누나는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누나 반 학생들은 연극도 했어요. 10과 서울은 날씨가 좋아요. 오늘 날씨가 어때요? 비가 많이 와요. 그리고 바람도 불어요. 서울에도 비가 와요? 아니요. 서울은 날씨가 좋아요. 그런데 조금 더워요. 11과 주말에 뭘 해요? 이번 주말에 뭘할 거예요? 축구를 할 거예요. 또 축구를 해요? 네. 다음 달에 시합이 있어서 요즘 연습을 많이 해요. 시합이 다음 달 언제예요? 15일 토요일이에요. 12과 방학 때 캠프에 갈 거예요. 저는 방학 때 캠프에 갈 거예요. 저는 동물과 식물을 좋아해서 과학캠프와 동물원 캠프에 가고 싶어요. 과학캠프에서는 나무, 풀, 꽃, 곤충을 관찰할 수 있어요. 그리고 동물원 캠프에서는 다양한 동물들을 관찰할 수 있어요. 과학 캠프는 일주일 동안 해요. 그런데 동물원 캠프는 1박 2일 동안 해요. 짧아서 아쉬워요. 13과 놀이공원까지 어떻게 가요? 토요일에 재우하고 놀이공원에 갈 거예요. 같이 갈수 있어요? 네, 좋아요. 그런데 우리 집에서 놀이공원까지 어떻게 가요? 지하철로 가요. 지하철역? 지하철역은 우리 집에서 멀어요. 그래요. 그러면 버스로 같이 가요. 14과 우체국까지 얼마나 걸려요? 우체국이 어디에 있어요? 걸어서 갈수 있어요? 우체국은 여기에서 조금 멀어요. 그러니까 걸어서 갈수 없어요. 그래요? 우체국까지 얼마나 걸려요? 차로 20분쯤 걸려요. 15과 박물관에서 집까지 15분쯤 걸렸어요. 지난주에는 자연사 박물관에서 체험학습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버스로 박물관에 갔어요. 박물관에서 공룡을 구경했어요. 그리고 세계의 역사 이야기도 들었어요. 체험학습 후에 저는 친구들과 걸어서 집에 왔어요. 박물관에서 집까지 15분쯤 걸렸어요. 저는 야구선수가 될 거예요. 저는 요즘 민수하고 같이 야구를 배워요. 매일 수업 후에 1시간 동안 배워요. 민수는 봄부터 야구를 배워서 잘해요. 하지만 저는 아직 잘 못해요. 그래서 저는 주말마다 공원에서 연습을 해요. 저는 열심히 연습해서 꼭 야구선수가 될 거예요.